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하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이천시의 의원 김재국입니다. 시민을 위해 발을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위조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더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2024년 갑신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는 벗어났으나 대외정세 불안, 우울과 경제 불안으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코로나19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쁨과 행복은 더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천시의 내년 재정형편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천시의 9분의 위원님들과 김경희 시장님께 막중한 책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며 더 큰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준비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학치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요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이면 706세대 2000 더 자유파크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부학 볼링공원도 완료되면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하여 그 주변 일대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호동 물론 송정동까지 포함한 부학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에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도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학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창로를 따라 강구 4호를 지나거나 양정로고 3거리에서 강구 제로를 통해 설계공공원 3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벽산 블루밍 아파트 인근 주택가와 학교의 영향으로 교통부담이 예상됩니다. 강구동과 송정동을 연결하는 영창로 45번 길 또한 현재 2차선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송정 2위치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 방향 교통량 증산을 위해 강구동 부산아파트역 경충대로 2762번 길과 시도 1호선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시내권과 송정동 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간송 3거리에서 송정동 방향 영창로 45번 길 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시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본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천시에는 8개소가 운영 중, 내년 초에 2개소가 신규 개설이 있습니다. 중포동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포동에는 초등학교 4개소가 위치해 있고 4개의 법정동과 이천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초등학생과 30-40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으로 추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증포 지역에서도 송정동은 학생 수 1,193명의 송정초등학교가 있고 15,37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초등학생 연령의 아이들 6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송정동에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도 익히 현황을 알고 있고 송정동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송정동 다음으로 도봉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황과 내년에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 북면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환경이 더욱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수요에 따른 입지 선정은 유사 기능 시설, 중고, 설치 및 소외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면의 경우 다음 기회 돌봄센터는 물론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도 전무한 시설입니다. 다음 기회 돌봄센터 설치 대상지로서 신등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고 설치하여 가능하다면 시기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면 산수유나무 불납치 보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면 도림민 감사님 생활입니다. 이러므로 산수유나무가 불납을 이루어서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매년 봄에 개최되는 2304 산수유꽃 축제는 올해로 24회째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천시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 명소인 산수유마을 관광과 시민의 휴식처로 바꾸기 위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체인 조형물과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개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수유 나무 보호와 불납치를 보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산수유 마을 일대 곳곳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산수유 나무가 에어지거나 외부로 반출되는 등 예쁜 꽃과 붉은 향내를 안겨주던 산수유 나무들이 점차 줄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산수유나무 불납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고 이듬해에는 2010 104 산수유나무 불납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도 산수유나무 불납치 토지 및 식재, 시비, 전전 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산수유나무 보호와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유지로는 산수유 마을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하고 연도별 식재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산수유 나무 불납치를 보존하고 산수유 마을의 명성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산수유 나무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산수유 나무 불납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차 구매전시병 교통운전 및 사고 위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차 구매전보다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사원동, 증포동, 중리동의 각 한계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승차 구매점이 늘어났고 차에 탄 채로 음료와 음식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승차 구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 구매점에는 주차장이 많지 않고 대기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 차량이 승차 구매점 앞 도로까지 밀려나와 도로 한 개 차선을 점령하는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 충돌, 보행자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권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은 모두 1,121건이 접수되었는데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 교통 정체에 대한 불편 등 내장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 불편 32.2%, 내장 구조 및 안전시설 등 문제가 9.7%로 나타났습니다. 승차 구매점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점포 및 신규 점포 입지의 경우를 포함하는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차 구매점에 대한 시민 불편과 처리사항 등 관리 실태와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보동 대민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동 대배미골 도시계획도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흉년 연약 1.3km 2차선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도로 개설 이후 일대의 주택 등 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차량 통행과 외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주변 아파트 시민들도 산책과 운동물 쪽으로 해당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주차 차량도 많고 도로 갓길도 좁아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소하며 도로로 다니는 보행자로 인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더 이루어져 주택 등이 더 들어서고 인근 부합불린공원 조성도 완료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행 문제, 주차 문제도 예상됩니다.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 차량까지 더해지면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구역을 따라 교육 부지가 없다면 현재 2차선이 도로를 1개 차선 일방 통행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개 차선을 활용하여 보도와 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